안녕하십니까. 경남 연합일보의 서린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의원단이 고운 인사와 전문성 부족 논란을 겪고 있는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와 관련해 공개 모집 절차에 참여한 심사위원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이날 오전 조영파 임용 후보자는 최초 모집 공고에서 정한 인시자격 요건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그 자체로 불합격 대상이라며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시의원단은 이는 재단의 원활한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며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민주정치의 적법한 절차 및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는 창원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의원단은 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상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23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창원문화재단 대표 및 본부장 채용에 대한 행정상무조사 발의권이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됐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또 형사고발을 통한 엄정한 수사 요청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